앉아 뭉게뭉게 구름을 그려줄게요. 동글동글 이렇게 그려주고 구름한테 안경도 씌워주고 싶어요. 안경을 입도 그려주고 눈썹도 뭔가 개구쟁이 구름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려주고 이렇게 구름도 다 그려봤어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쪽 원으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화산이 흘러 넘치는 걸 그려줄게요. 그리고 화산이 주위로 이렇게 튀는 것도 그려줄게요. 화산을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이제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화산도 완성! 먼저 얄미운 불씨를 그려줄게요. 배 물방울 모양으로 불처럼 보이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불을 그려주세요. 뭔가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불을 그리고 색칠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모로 불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성의 띠를 크게 둘러줄게요. 행성의 무늬를 그려줄게요. 지그재그로 뾰족뾰족 뾰족뾰족 친구들도 넣고 싶은 무늬를 넣어서 행성을 한번 그려봐요. 이제 눈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행성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쁘게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그린 행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바나나 위에 이걸 그려주고 물방울 모양을 반복해서 많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진짜 바나나처럼 많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찍찍 그어주고 바나나 밑에 까맣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면 바나나 완성! 이제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이렇게 물방울로 그린 바나나 그림도 완성!
자, 머리를 그려주고 부리를 길쭉하게 그릴래. 부리가 부리부리해. 머리에 멋진 화살 같은 벼슬 그려줘야 해. 머리 위에 화살 같은 벼슬 멋지다. 동그랗게 눈도 그려주고 멋진 날개를 짠! 날아다니지만 다리도 필요하지. 이렇게 그림 완성! 아, 그럼 이제 우리 멋지게 색칠도 해야겠지? 좋아! 지금부터 색칠 시작! 머리 위에 벼시 특별한 인형 친구가 완성됐어.